안녕하세요. 제주 사는 대구댁입니다. 오늘은 몸에도 좋고 맛있는 우엉볶음 한번 해보겠습니다. 우엉 껍질을 먼저 벗겨줍니다. 우엉에는 이눌린 성분이 풍부해서 혈당 조절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콜레스테롤 배출이 가능하고요. 식이섬유도 풍부하고 항암 효과까지 있다고 합니다. 가격도 비싼 편이 아니고 우리가 몸에 좋은 거니까 많이 해서 드시면 좋겠습니다. 우엉 400g입니다. 깨끗하게 깎아서 씻어놨습니다. 요 정도로 얇게 슬라이스로 썰어서 물을 약간 넣어서 조림 형식으로 볶으셔도 되고요. 저는 오늘 아주 얇게 채를 썰어서 물기가 거의 없이 조금 바삭한 듯이 볶아 보겠습니다. 아주 얇은 우엉은 배를 갈라서 두 갈래로 바로 채를 썰어 주시면 됩니다. 팬에 식용유 약간 넣어 주시고요. 간장 4스푼 넣어 주겠습니다. 올리고당 2스푼 들어갑니다. 다진 마늘도 1스푼 들어갔습니다. 카라멜 1스푼 넣겠습니다. 카라멜은 색을 내기 위해서 넣는 거니까 뭐 넣기 싫으시면 안 넣으셔도 됩니다. 우엉이 딱딱하므로 약간 숨을 쉬기 위해서 물을 한두 스푼 정도 넣어주겠습니다. 설탕 한 스푼 넣어줍니다. 이제 우엉은 다 볶아졌고요. 통깨 좀 넉넉하게 넣어서 섞어주시면 됩니다. 건강에도 좋고 맛있는 우엉 볶음이 완성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다음 시간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